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지금 11월 말인데요.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 혹시 해놓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지난 주말에 저희 가족들하고 예쁘게 꾸며서 만들어봤는데요. 만들고 나서 좀 귀엽고 예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트리 오너먼트를 좀 만들어볼까 해서 몇 개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또 같이 만들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미니 모자, 이거는 제가 핀으로 한번 만들어서 핀이나 오너먼트 둘 중에 선택해서 하시라고 영상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트리도 지금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보다 조금 두꺼운 실루엣에서 사이즈가 조금 키워서 여러 개 만들어서 가랜드로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저는 그때 만들어 놓고 나서 1년 365일 계속 가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 가랜드를 저희 집에는 아직도 걸려 있는데요. 이 두 개는 기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새로 준비한 세 가지 이제 영상 하나하나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양말 오너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갑 오너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리스예요. 미니 리스를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해서 이 컬러 느낌이 약간 사탕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귀엽게 리스,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차례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 실은 뭐 갖고 계신 집에 이렇게 비슷한 컬러의 실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고요. 혹시 그래도 딱 맞춰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인형 실에 세 가지 실을 주문을 했어요. 인형 실에 화이트, 그린,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실을 준비를 해서 이 실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코스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좀 귀엽게 같이 만들어 보셔서 12월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 예쁘게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뭘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양말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차례대로 같이 영상 보시면서 예쁜 오너먼트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말 먼저 시작해 볼게요. 양말을 먼저 떠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빨강 초록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을 조합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다양한 색깔로 만드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빨강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뜨기를 할 거예요. 손가락으로 한번 실을 감아서 왼쪽 손도 옮겨 잡아주시고요. 이 동그라미가 실의 오른쪽에 오게 잡아준 상태로 바늘을 가운데 넣고 실을 걸어서 동그라미 안으로 빼주시고요. 사슬 하나 올려주고 시작합니다. 이 동그라미 안으로 떠주는 원형뜨기, 짧은뜨기 방식으로 떠줄 거예요. 이 안쪽으로 짧은뜨기 하나 해줬죠. 총 6개를 할 거거든요. 동그라미 안에 넣어서 실 걸어 빼주고, 두 개의 실이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빼주는, 지금 한 개, 두 개의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짧은뜨기,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해줬고요. 이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주면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어서 쭉 떠줄 건데요. 이제 코스 위치를 좀, 단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마지막에 뜬 이 마지막 코,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나 하고 갈게요. 능숙하신 분들은 굳이 단수링 안 꼽고 쭉쭉 떠주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꼽아놓고 할게요. 맨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제일 처음에 떠준 코인데요. 잘 봐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그 첫 코에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줄 겁니다. 지금 총 6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주기 때문에 코스가 두 배로 늘어날 거예요. 총 12개의 코로 짧은뜨기의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지금 바늘을 찔러놓은 상태고요.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방금 떴던 그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고 두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이 옆쪽. 여기가 다음 코죠. 여기에도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각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코. 예. 하나, 둘. 다음.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둘. 지금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였죠? 두 개가 남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두 개의 코가 남아있어요. 다 두 개씩 짧은뜨기를 더 해줄게요. 하나, 둘. 맨 마지막 코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마지막 코에도 역시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코의 개수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좀 더 큰 원이 됐어요. 단수링을 빼주시고 이번에 다시 뜬 맨 마지막 코 여기에 또 표시를 하나 해줄게요. 자, 12개의 코로 늘어났고요.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에 꼬리실을 좀 더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코 늘림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12개의 코를 유지해서 단만 올려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를 떠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려면 몇 단을 늘려줘야 될까요? 저는 추가 4단을 더 떠줬거든요. 양말의 앞에 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12개의 코를 유지한 상태로 한 코에 하나씩만 떠주시면 12개의 짧은뜨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4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 단마다 이렇게 단수링 표시해서 정확하게 단 올리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단수링 없이 쭉 올려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모양까지 나오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겠다 싶은 정도까지 올리셔도 돼요. 정확하게 단수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마지막 코에 표시했을 때 다시 얘를 옮겨서 또다시 마지막 코라는 표시를 해주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전 지금 한 단 올렸잖아요. 앞으로 세 단을 더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면서 총 네 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 4단까지 다 떠주고 맨 마지막 코에 다시 한번 표시를 해줬습니다. 4단까지 뜬 모습을 보면 여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단을 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6코, 그 다음에 코 늘림에서 12코, 그 다음에 추가로 4단.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다 늘려줬고요. 얘는 이 상태로, 아이고. 이 상태로 잠깐 이렇게 대기해 둔 상태로 여기 밑에 발 뒤꿈치 부분 녹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자, 이 상태로 얘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기가 마지막 코였잖아요.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시고 녹색 실을 이어볼게요. 녹색 실 잡고 한번 걸어서 코 빼주시고 사슬 하나 기둥코로 올려주고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방금 기둥코로 올린 이 자리 여기서부터 떠주는 거예요. 첫 번째 찔러서 걸어 빼주고 짧은뜨기.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를 했고요. 총 6개 짧은뜨기 할 겁니다. 5개 더 해줘야겠죠. 처음 짧은뜨기,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넷. 이 꼬리실은 잡아서 같이 떴어요. 다섯, 마지막 여섯. 이렇게 6개의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올려주고 방향을 돌려줄게요. 자, 안쪽이 보이게 이렇게 방향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코가 여기잖아요. 그쵸? 기둥코 올렸고 여기가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를 스킵하고
그 다음 세 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하나 스킵하고 세 개의 짧은뜨기를 해줬죠. 그리고 나면 두 개의 코가 남거든요. 하나, 둘. 이 두 개의 코를 줄여줄 거예요. 벌어서 빼주고 이 상태에서 곧바로 다시 뒤로 가서 빼주고 걸려있는 세 개의 실을 한 번에 주시면 코줄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에 여섯 개의 코였잖아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코로 코를 줄여줬어요. 그 다음 다시 사슬 하나 올리고 방향을 돌려줍니다. 바깥쪽이 나오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한 개. 한 개 해주고 나면 두 개의 코가 남아요. 하나, 둘. 이 두 개의 코에 코 줄임. 코줄임. 네 개의 코가 두 개로 줄었어요.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한 단 사슬 올리고 방향 돌려서 첫 번째 코만 스킵해주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떠준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실을 끊어줄게요. 여기 처음에 꼬리실 같이 잡아서 떠준 부분도 정리 한번 해주고 이 위에 있는 얘도 그냥 좀 짧게 끊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어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원래 있는 이 빨간색 실로 마지막 거라고 여기 표시는 해놨죠. 자, 여기서부터 그냥 이 상태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쭉 둘러줄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쭉 둘러주고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떠주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둘러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녹색을 따라서 한 바퀴 떠줘야 되는데 길을 따라서 한번 떠줘야 되는데 총 어떻게 하는지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세 단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그리고 꼭지점에 하나 떠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총 일곱 개의 코가 되겠죠? 일곱 개의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세 개, 하나, 세 개. 이렇게 떠주면 되는데요. 뜨는 위치는 사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뜨는 게 아니고요. 맨 위에 있는 코 하나만 살짝 완벽하게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적당히 코 한 개만 살짝 걸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 두 번째는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살짝 하나만 살짝 걸어서 둘, 마지막은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걸어서 셋. 끝에 부분에 살짝 잡아서 세 코를 떠줬어요. 그리고 맨 위에 꼭지점 부분이 하나 뜬다고 했죠. 맨 위에 꼭대기 부분에 하나를 떠주고 돌아오는 길에 세 개를 떠줄 겁니다. 세 개 떠주는 위치는 뭐 하나, 둘, 셋 뭐 해볼까요? 적당히 한 코만 걸어서 하나 그 다음 이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걸어서 둘, 마지막도 여기 이렇게 셋. 자,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개의 코를 돌아왔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떠주면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뜨기 위해서 얘 빼고 그냥 쭉 한 코 하나씩 뜨면서 쭉쭉쭉쭉 올리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앞부분에 여기 돌아오는 부분 이 발등 부분 있죠? 여기에만 살짝 코를 한번 줄이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마지막 녹색 떠주고 그 다음 빨강색의 첫 코 하나 떠주고 그 다음 빨강색의 또 한 코를 떠주고
그 다음 두 개의 코가 발등 부분이거든요. 이 코를 살짝 줄여줄게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는 발등만 살짝 줄여줄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실을 걸어서 쭉 빼서 한 번에 코를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죠. 다시 얘를 옮겨서 마지막 코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상태예요. 여기에서 한 코를 끝에 꼭지점을 하나 떠줬기 때문에 일곱 개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를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 코수는 12개로 이 앞에 앞쪽 했던 부분과 코수는 똑같습니다. 12개의 코를 유지하고 이제는 단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 또 역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주시면서 총 4개의 단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4개의 단을 더 떠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실 좀 정리 좀 할게요. 붓바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바늘 연결을 하고요. 마지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를 마지막 코, 다음 코 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넣어놓고 마무리를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실을 정리를 해줄게요. 안쪽으로 숨겨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 실로 두 단만 더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이 고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제가 오너먼트를 쓰기 위해서 저는 고리를 만들었는데 고리를 할지 말지는 두 단을 올려주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하셔도 되고 뭐 없이 그냥 이렇게만 쓰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고리를 굳이 안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양말 모양이 있을 때요, 이 앞에 발등 부분 맨 위쪽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실을 연결해 주시고요. 바늘을 찔러서 실 연결하고 사슬 하나. 네, 보통은 사슬 올려준 데서부터 첫 코를 뜨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사슬 올려주고 그 옆에 있는 코에서부터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꼬리실도 같이 잡고 떠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그리고 마지막 열두를 여기 기둥코 올렸던데 다 떠주시고 그리고 첫 코 떴던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로 다시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단을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두 단을 다 떠줬습니다. 두 단을 다 떠주시고요. 고리 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실 끊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고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코에 빼뜨기로 한번 연결해 주시고 사슬을 16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빼뜨기로 연결했던 그 코에 다시 한번 빼뜨기로 이어주시고 실 끊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양말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두 색깔 다 예쁜 것 같아요. 실 고리 부분도 다른 색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다른 색으로 해주셔도 예쁘니까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쁜 양말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리스 만들어 볼게요. 안녕.